오, 진짜 속칠. 진짜 속칠. 제목 누가 정했어요? 이거 우리 빛을 봤습니다. 그때 막 말씀하셨죠. 언제? 그때. 봐봐. 어? 바뀌었다. 어? 오, 죄송합니다. 오케이. 누구냐고 하시는데 여덟 명. 이펙스입니다. 아, 와, 진짜 오랜만이다. 와, 여러분 빨리 동네 방네 소문해 주세요. 브이앱 했다고. 우리가 돌아왔다. 가린다. 네. 그럼 그 가려진다. 가려진다. 오랜만. 다 들어오셨나?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한 번 더 기다려보자. 아, 손에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오랜만이라며. 굉장히 오랜만이야. 가장 오랜만이다. 단체를 향해서. 응가. 오랜만이야. 단체 브이로 언제가 마지막이었지? 보고 싶었어. 단체 브이. 우리 그때 언제냐? 그 선봤을 때. 어? 어, 아니, 맞아. 그치? 선봤을 때. 아니, 아니잖아. 그, 거기서. 그거 아닌가? 우리 세포들. 세포들. 마지막 브이. 아, 맞지, 맞지, 맞지. 맞네, 맞네. 와, 현장 때. 현장 뿌리 봐. 나랑. 그러면 뿌리 보지 마. 다들 진짜 심각하네. 인사드릴까? 인사드릴까? 오케이. 오케이. 오랜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에이디 이펙스!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안녕. 오랜만이에요. 안녕. 어? 그러게, 이렇게 왼쪽으로 와있죠, 분이? 그러게. 화면에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시죠? 오랜만이에요. 와, 진짜 아, 긴장돼 말이 못하겠어. 어색해졌어. 뭔가 이게 맞아. 멘트하는 게 어색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치, 맞습니다.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를 걸렸잖아요. 진짜 격리를 했는데 다들. 경매하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 그렇죠. 짧게 얘기해볼까요? 맞아요. 저희 뭐 줌으로 막 떡볶이 먹고 그랬죠. 맞아요. 그 제니스 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난 좀 외로웠어. 왜? 보고 싶었다고. 어? 진짜. 위키한 거 한번 얘기해주세요. 응? 아, 저는 이제 영화 보고 막 그때 이때 동안 오신 거 다 쉬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정말 좋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쉴 수 있는?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 같아요. 이왕이 저요? 저는 그림을 1년치 그릴 그림을 오늘 뭐 아이디어 만들고 근데 그림 잘 그리는 거 맞아. 얘가 그림 봤는 거 진짜 잘 그리는 거 그 크리스마스 트리 보이죠? 네 맞아요. 너 보여드렸어? 네. 어. 다 몇 개 올렸어. 맞아. 봤어요. 이왕이 와! 아 뭐야? 방금 정적 귀신이잖아. 있을 수 없어. 귀신이잖아. 이건 있을 수 없어. 방금 오디오 뭐지? 우리 3초 정작 하면 딱 한 방에 하면 그 맞는 사람. 나도 저 그냥 다 우리 다 똑같은 거 같아. 그냥 영화 보고 그치, 맞아. 노래 많이 듣고 그냥 게임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고 맞지. 밥 먹고 자고 끝. 맞지. 나는 수련하고 갔어. 수련도 갔어. 난 동물관에서 수련하고. 등금하고 오셨다는 거. 나 이제 애양이 자리를 뺏으려고. 먹을 걸. 먹을 게 있어요. 마늘. 마늘 갔어. 이슬 갔어. 마늘 갔어. 숟가락. 마늘이 전부야. 사람 돼서 나왔지. 어쨌든 뭐 또 뭐 특별한 일 없었죠. 특별한 일 네, 없었죠. 아, 저 있었어요. 저 있었어요. 뭐? 저는 이제 밥을 좀 잘 챙겨 먹었어요. 한식새끼 다 챙겨. 한식새끼 그거잖아요. 사랑의 서약서 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식새끼 진짜 잘 챙겨. 한식새끼 다 챙겨야 돼. 매일 웃기. 아프지 말게 있지 않았어. 맞아. 매일 웃기. 일단 안 아팠잖아. 아프진 않았으니까. 아 맞아. 성인 됐잖아요. 또 성인. 아 맞네. 뭐 했어요? 저희는 성인 되자마자 이제 성인도 첫 부위. 근데 성인 되고 이 사람들 나랑 있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영화 봤어. 진짜 그렇게 있었어가지고. 아 그냥 뭐 그냥 우리 성인도 첫 부위. 성인 되고 첫 부위. 진짜? 어 성인 되고 첫 부위. 성인 되고 첫 부위예요 우리? 어. 와. 진짜 성인 되고 그냥 또 나한테 그냥 똑같이 흘러갔던 것 같은데. 뭐.
달라진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맞죠. 뭐가 로망이 없. 맞아요. 로망이 없었지. 아프면 안 돼요. 근데 다행히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다 안 아팠어. 맞아 맞아. 진짜 맞아.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어 다행이. 진짜 다행이도. 다행. 맞아. 근데 뒤에 네 명 머리 색깔 다 똑같다. 그러니까 머리색이 미도까지 똑같아. 여기까지 지금 미음자를 삐도 흘러. 아 뭐야? 최대한 부끄러워지고. 지금 약간 이렇게 보면 복사 붙여넣기인 것 같아. 뭔가 동현이랑 약간 제품을 닮았는데 뭔가. 아 머리 색이 머리색이 딱 맞아. 있어가지고. 아 머리 진짜 길다. 신기하네. 어? 그래도 우리가 이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괜찮아졌잖아. 이제 펌트를 얻게 된 거지. 더 건강해진 거야. 어쨌든 맞아. 저희는 건강하게 잘 다녀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이 이야기 그만합시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런 이야기니까. 맞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해볼까? 아 맞다 우리. 아 맞아요. 시상식. 그쵸? 우리가 진짜 너무 아쉽죠. 왜 이렇게 바로 가져온 거야? 야 등장합니까? 등장하네요. 자 제프. 아 나도 처음 본 것 같은데. 제프프. 진짜 아쉬워요. 오. 뭐가 뭐가? 나도 처음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리펙. 신기하다. 멋있습니다. 이게 실물인가? 와. 오. 진짜 뭔가. 진짜 이게 일자로. 와 이거 진짜. 이거 떨려. 나란 일자로? 어 이게 사야 돼 일자. 진짜 야 이거 야 이거 들어봐.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뭐야 이거? 벽돌인데. 이렇게. 야. 오 멋있다. 실물 영접. 야 뭔가 웅장해지네. 와. 삼 예쁘다. 예쁘다 진짜. 와 삼 진짜 실물만 뭔가 느낌 가슴이 이상해졌어. 와 이거를 정말 사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이 정말 아쉬웠어요. 사실 맞죠. 이게 안 하셨다면 너무 거짓말이고 준비도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맞죠. 정말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짧게 소감 한 번씩 합시다.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테니까 비록 저희의 이야기는 전달이 됐지만 좀 직접적으로 전달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씩 뭐 전달하고 싶은 소감 같은 거 있어요? 마미 유부터 유명세요. 토스. 저는 일단 진심으로 제니스 여러분들께 가장 감사하다고 말을 너무 하고 싶었고요. 진짜 제니스가 없었다면 아마 없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그렇죠 그렇죠. 저희 멤버들도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멋있는 모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런 상이 점점 커지네. 그러게. 딱 키순으로 섰네. 오, 나 실제 보니까 신기하다. 난가? 응. 되게 저희가 세계 시상식에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데뷔 전부터 목표로 이루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제니스 분들 덕분에 세 개나 받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리더 예영이 아그 그냥 할 사람만 또 그냥 하고 싶은 사람 말하고 자유롭게 하면 돼. 자유롭게. 저는 그 트위터에 남겼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친구들 말씀 좋겠어요. 좋아요. 개인의 말을 제가 할까? 알겠습니다. 일단 진짜 뭐냐 이렇게 대단한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고 너무 진짜 뭔가 그러니까 직접 그 자리에 가지 못한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에 두고 보니까 이쁘고 저희가 이제 더 뭔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을 이제 받았을 때 더 욕심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참여도 못해서 아쉽기도 했지만 이제 저희가 본상을 받고 싶다는 욕심이 또 생겨가지고 더 이제 열심히 의지가 활발할 것 같습니다. 네. 금인가? 금동현? 맞아요. 여기 금이 없네. 아쉽네요. 은은 다 있는데 대신하겠습니다. 가운데가 금 아니야? 금 타러 가겠습니다. 금은동 딱 그래도 어쨌든 정말 어쨌든 신인상은 한 번밖에 못 받으니까 그렇죠. 너무 값진 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영광이죠. 진짜. 그나저나 우리 제니스들 뭐하고 지내셨어요? 맞아. 너무 영광이 좀 신신했던 거 아니야? 맞아요.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싶었다고. 네, 네. 채팅. 한 적이 있었어요?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다 긴장했어요. 맞아, 약간 이상해. 나 긴장한 거 어떻게
어? 훈아 저번에 약속했잖아. 근데 송이 주면 다 되면서 아 송이 준다고 아니 갖고 싶은 거 안 했잖아. 갖고 싶은 거 안 해가지고 안 사줬어. 형은 텔레파시로 보냈지. 형도 보냈는데 못 받았어. 못 받았어. 말해. 어? 형 선물 줄 때 물어보는 타입 아니면은 모르는 타입? 나는 넌지시 물어보는 타입. 약간 나도 넌지시 물어보거나 아니면 센스 발휘하는 거지. 그치 그치. 어떤 분이 저희 머리 다 자랐다고. 홍합 같아 홍합. 그럼 이거 돼. 아무래도 이제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맞아 맞아. 자랄 수밖에 없었죠. 머리가 진짜 최대한 안 가리려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설날이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여러분 떡국 드셨죠? 저희 다 같이 먹었잖아요. 저희 다 같이 먹었잖아요. 저희가 제일 늦게 먹었지 않았어요? 그치 그치 그치. 맞아. 맨 전날에 이미 다 드셨을 것 같아. 아니 우리는 설날 전에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치 그치. 설날 때 먹었죠. 아 그래서 촬영 촬영 아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설날 당일에 먹었죠. 아 맞아. 근데 우리는 공식하게 우리는 우리 설 당일에 먹은 거예요. 당일에 먹. 네. 그거 아침에 하고 새벽에 딱 대단하다 하고 올라가요. 근데 그 멘트 올라갔어. 어떻게요? 내가 곧 있으면 설날이잖아. 아, 그러면 사실 뭐 설 당일에 떡국을 저희가 그 근래 뭐 마음속으로 먹었죠. 네. 맞아요. 어쨌든 그 근래 먹었으니까. 나 설날 그 떡국 누가 떡 누가 시켰죠? 어? 어 누가 먹었어? 먹은 사람 있어 떡국? 먹은 사람. 네, 그날 우리 떡국 찍은 날. 네. 떡국 하나로 통일했잖아. 아. 아. 그 누가 골랐어? 동생이요. 아니 아니. 아. 그러고 매니저에게 시켜주긴 했지. 아, 네. 근데 사실 미스. 어 미스. 진짜 안 했어. 근데 내가 이름을 착각했어. 어, 이건가 했는데 아니죠. 아, 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이야. 너 그냥 안경 안 입냐 안경. 저 있어요. 오 있어 있어. 네. 아 근데 도수 없죠. 도수 없는 건데 이제 팬분들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스티커 아니냐고 많이 그러시더라고. 스티커가 아니라 안경 아래 있는 안경 아래 있는 그거예요. 오. 네. 이거 이 안경을 네. 제가 자켓에 썼었어요. 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 진짜? 저 글씨가 막 이러고 있는 거. 아 진짜? 써져 있잖아. 원래 깃털인데. 새 안경들이 써져 있어. 그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완전 그냥 로고. 아 로고야. 그럼 막 가다가 오 버버리다 했는데 아니고 막 제대로 사원형을 끝까지 사원형을 다시 아기가 된 기분이야. 다시 애쉬니 시니트 된 기분이야. 자 그럼 어? 그거 알아요? 뭐요? 오늘이 6월 8일이에요. 아 무슨 연관이에요? 저희가 6월 8일에 데뷔를 했잖아요. 저희 네. 근데 6월 8일이에요. 오 딱 4개월. 아, 4개월. 아 진짜 와. 약간 아니, 여러분 나 마지막 우리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약간 좀 뭐야? 이렇게 이렇게 막 귀엽죠? 저희 귀여워도 많이 이해해 주세요. 진짜 저희 막 저희끼리 얘기할 때마다 막 너무 보고 싶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진짜. 아니 어제도 빨리 저희끼리 여덟 명이서 같이 모여서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맞아요. 오랜만에 맞아. 할 얘기도 엄청 많이 쌓여가지고. 맞아. 엄청 우리끼리 얘기했던 것 같아. 처음에 딱 단체 우리 봤을 때 어땠어? 약간 뭔가 한 끌어안고 싶었어. 뭐 약간 엄청 안아주고 싶었어. 이게 A 내 Apex지 이런 느낌. 아 어제 미션 그러더라. 야 이게 A 내 Apex지. 이게 여덟 명이지. 맞아. A 내 Apex 왜 이렇게 어색하냐. A 내 Apex. 어쨌든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해를 맞이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뭔가 새해 다짐 같은 거 새로 한 사람 있어요? 나는 꼭 뭔가 이런 걸 꼭 제니스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런 게 있었던 그... 사람? 약간 그런 느낌. 오. 약간 시상 받으면서도 느낀 거죠. 그쵸. 올해는 올해도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중상을 노릴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자. 나 그리고 제니스에게 더 많은 모습, 더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더 절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저는 예를 들면 약간 키 크기? 오, 약간 몸 키우기 이런 거 있잖아. 어, 약간 2cm만 좀 컸으면 좋겠어. 네, 쓸 수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면 이제 난 내 키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키긴 해. 형도 커요. 형도 클 수 있어요. 난 좀 2cm 컸다. 어?
어, 나 이세 씨. 약간 요즘 주변에서 키가 좀 컸다는 좀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아, 주변에서요? 네. 주변이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꿈꾼나 봐요. 그런 거 있어. 꿈꾼 이름 안 잖아. 근데 우리는 주변에 근데 주변에 있으면 원래 큰지 잘 몰라. 맞아. 같이 있으면 맞아 맞아. 얼굴 막 변하고 그런 거. 맞아 맞아. 나는 체크했는데. 오. 와. 뭐야? 경민이가 되게 관심 많아 그래. 되게 악할다 맞아. 상당히 귀여워. 근데 경민이 저 뭐 키 큰 거 같다 그랬어. 아 맞아. 아 주변 사람 했네. 아 이제 저랑 경민이가 곧 뮤가 졸업이죠. 졸업 안 했어요 아직? 졸업? 네 이제 곧 해요. 그러니까 아, 졸업식 아직 아니, 졸업식 성인은 아니고. 네. 그게 뭐죠? 그게 진짜 마지막.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입을 날이에요. 어. 며칠 이제 좀 있으면 그때 축하해 주세요. 슬프겠다. 그게 뭐 마지막인 거 맞죠? 이제 너희들이 학교에 그 학교에 많이 없는 멤버들이 점점 늘고 있어. 응? 너도 몰라 안 그래? 아 네. 뭐야? 말인데? 어. 알고 있어. 알고 계실 거야. 너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야. 다 알고 계실 거야. 공삼. 아 맞아 이제 공삼 졸업. 아니 이제 나랑 미드랑 고3이야. 그러니까 중3 때 회사 들어왔어. 와 진짜 말도 안 돼. 중3이었어? 거짓말. 나 중3 때 들어왔어. 맞아. 아니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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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중3 때 들어왔어. 와 나 학교 중3이었어 진짜. 나 나도 중3 때 막바지 들어왔어. 너 중2 때 중2 때 들어왔냐? 어 그래? 나 중2 때 들어왔어. 나도 중2 때 들어왔어. 얘가 중3 겨울에 호떡 들고 왔어.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아무 이윤이 형. 아 아니 너는 너 엄청 옛날에 그거 한 거 아니야? 뭐? 캐스팅 옛날에 엄청 아 맞아 맞아 캐스팅 중학교 맞아. 1학년 때 했어.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근데 늦게 들어왔지? 1년 있다 들어왔지. 어 진짜 빠르다. 그러니까 어 중3이었구나 현영이 처음 봤을 때. 아, 맞아 맞아. 와 약간, 약간 충격이야. 나 앞에 요즘 21살은 뭐? 와 어리니까 맞아 어리지 않아. 어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는. 네. 어제 얘기한 충격은 뭐죠? 뭐아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뭐예요? 이준이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아주 강렬하게 축하해. 좀 아쉽게 했는데. 그쵸 그쵸. 그래도 안 하셨다고 하면 네. 거짓말이니까. 이거는 짧게 얘기를 하고 또 사실 형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인공은 기대하니까 이게 원래 생일 당일에 약간 그게 풀어서 하려고 했는데 아, 맞아, 맞아. 이게 아쉽게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네. 뭐 내가 그래도 여러 뭐냐 제니스 많은 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 많이 축하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 맞아요. 그 이제 예준이한테 에이드한테 들은 건데 이제 얘기해 주세요. 그때 저한테 말해준 거. 아 맞아요 맞아요. 또 이제 팬분들께서 막 생일 카페나 광고 지하철에 그런 거 준비해 주셔서 저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 못 갔잖아요. 그래도 이제 부모님도 가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오 진짜?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주시고 누나랑 같이. 오 뭔데? 너무 진짜 이쁘게 잘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더 딥하게 얘기하기 전에 네. 제가 준비한 걸 아 오케이. 자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있어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눈 감고 있어. 진짜 모르거든요? 죽어줘. 자 제가 준비한 건 이펙스 오케스트라라고 이제 엄청난 합창 단이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주의자를 받겠습니다. 오케이 자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원래 초 사이로 자르는 게 그거야. 예의야? 아니 사실 몰라.
그냥 아니 나 케이크를 잘 짜라고 그게 뭐라러 케이크 잘 짜라고 생크림을 붙이고 싶지만 이 피부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네. 자, 맞아요. 소감이랑 와, 해주세요.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제 생일 축하도 해주시고 우리 멤버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거 읽었죠? 그거요? 저희 팬. 아 맞다 우리. 아, 아 이거 기억이 기억이 남는 사진 나도 진짜 기억이 남는 문자. 기억이 남는 문자. 기억 안 나요. 근데 원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너무 센스가 없다. 그냥 문자 그 우리 둘 친구랑 써준 거. 아 근데 사실 모든 게 다 기억이 남긴 했지만 이제 굳이 꼽자면은 동갑내기 동갑내기도 너무 좋았고 아니었지 방금 기억나면 좋지 경민이 형이 뭐라 써줬었는데 아, 어, 뭐라 쓰겠어? 뭐라 쓰겠어? 되게 여러 문제 다 썼어. 형 좀 길게 썼어. 맞아, 엄청 길게. 너무 고맙고.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다 봤거든? 네. 역대급으로 너한테 우리가 제일 많이 썼어. 아, 맞아. 진심으로 다 썼어. 이게 더 시간이 지났을 때 2집 끝나고. 아니, 근데 언제 썼어? 내가 얘 옆에 썼어. 와, 옆에 썼다고? 쓰다가 들켜가지고 응? 사인펜이랑 다 챙겨가지고 다른 데 올라가. 눈치 못 챘어? 알았어? 아니, 주는 거야. 진짜. 저희가 맨날 항상 생일마다 원래 그러니까 솔직히 다 약간 예상하고 있잖아요. 다 안 쓴 척. 아 누구 언제쯤 썼겠구나 이쯤. 근데 우리 맨날 안 썼다고. 근데 나 안 썼다고 거짓말 했는데. 맞아. 어쨌든 조금 지나긴 했지만 이렇게 또 축하를 해주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생일. 첫 생일이죠? 그 데니스. 아 그렇죠. 공개 사실 그때 진짜 이렇게. 생일날 진짜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했어요 예준이가 진짜 그래도 이렇게 축하가 다행이네요 사실 우는 거 아니죠? 뭐야? 아 우 약간 저는 울지 않아 이분 이렇게 축하했는데 또 얘기를 팬분들이 지금 막 축하한다고 올리고 있어요. 아 네 생일인데 안 만나요? 어? 나 방금 그걸 했는데 안 만나요? 네 이거 좀 귀엽다. 우와 좋겠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니야. 대중이 형이 진짜 딸기 완전 좋아하고. 저 오늘도 오늘도 딸기 주스 먹고 왔어요. 오 대중이 딸기 몸에서 딸기 냄새 나고. 크로플 맞아 크로플. 어 딸기 냄새 어울리는데요. 나 이제 약간 망고 냄새. 딸기 냄새 약간 딸기 치약 이런 거. 뭐 딸기 딸기 치약 그 애기 쓰는 거 아니에요? 딸기를 포크가 아닌가요? 포크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일진에게 반했을 때 공연 보셨어요? 안 네. 보죠? 어? 진짜가 와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솔직히 갯마을 쫓아서 본 사람 없어요. 저거 아, 봤어요. 나 너 나온 거 다 봤어. 아, 근데 저도 많이 잘 안 봐요. 많이 잘 안 봐요. 여러분, 저거 봤어요. 저거 봤어요. 그네에서 막 데이터를 주거리를 막 설명하지. 맞아요. 오늘 나오신 맞추신 분. 아 아시라 오늘 어떤 거 했냐면 우리가 왔어요? 형 눈 안 찼을까? 아마 6시인가? 6시 여기지 눈 안 찼네. 나 형 찾아. 아 형 찾아. 아, 형 찾아. 형인가? 아 그럴 거야. 아, 여기 그 형한테 고민 상담하려고 하는 거죠. 어 맞아. 이거 오늘 아 이게 내가 아는 그 신이 맞나 지금 말해봐. 뭐야 생각했어. 말해. 너 그냥 찍은 건데. 말 안 하겠습니다. 괜히. 괜히 스포드. 오늘 무슨 신이었나요 여러분? 이 신이었던 것 같은데. 아. 어 이거 옛날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처음 봐. 야 이거 오늘 본 게 되는 거야. 어린 거 같다. 이게 아마 무슨 장면이냐면 나 그런데 위에 6시에 켰는데. 아 6시에 올라와요? 아, 그럴 걸 6시에 올라왔어. 그런데 아, 너무 기적이었다 이거. 아, 이거는 네, 근데 했다. 나도 몰랐어. 몰랐어. 도망 했다. 이건 통과. 끝나고 보시러 가면 돼. 끝나고 보시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네. 아훈이. 레전드다. 저 수학 73점이에요, 아훈이.
다운이다. 93점이요? 고등학교에서. 오, 네.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충분히 발전한 거예요. 오. 아, 그게 연습한 거 네, 연습한 이게 엄청 아, 거. 아니, 더 공부하면 될 거예요. 과외까지 받고 막 그런 거예요. 3점이면. 나이스. 먹자, 먹자, 먹자. 여기 먹자, 먹자, 먹자. 딸기만 골라먹는?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나? 그러면 진짜. 안 돼. 어, 맛있겠다. 아, 근데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 맞아. 여기 피자 이거 어디야? 근데 여기 어딘데? 안돼. 저거 요즘 들은 생각인데 어, 그냥 카차 떠네. 그러니까 그냥 그걸 어, 요즘 뭐가 드는 생각? 아무 그냥 그냥 과일보다 이걸 맞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 아니요? 그말 전적으로 부정하고 부정합니다. 뭐가요? 그냥 과일이 더 맛있지. 오, 야, 근데 원래 딸기 있었어? 예. 네. 오, 야무진데. 몰랐네. 이 완전 시원하게 먹어야지 맛있어. 약간 생크림이 사탕처럼 될 때 아이스크림 그렇게까지 먹어보겠습니다. 나도 해주면 안 돼? 나 좀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야? 좋아. 이게 큰 거 나도 나 그거 없어. 어, 어? 진짜 여기 진짜 맛집인 거 같아. 여기 하나 남으니까 말은 끊어서 안 돼. 만약에 여동생이 있다면 네. 갑자기 시켜주고 싶은데 이거. 갑자기. 갑자기요? 근데 내가 여동생이 없어서. 나도 외동이라서 그런 거. 여동생 있는 사람. 저요. 어떤 느낌? 아. 여동생 너무 이쁘죠. 어? 아, 오, 오, 잠깐만. 거짓말이 같았어. 너무 예뻐. 우리 여동생 최고지. 나 아민이 여동생은 봤어. 응? 봤어? 사진으로 사진. 제 제프도 봤어. 보여드릴까요? 것 같아 진짜. 그 공개할 수 있어요? 공개는 안 하고 아, 다음에 보여. 형 있으면 어때요? 형 있으면 진짜 좋아요. 저 형도 있고 여동생도 있네요. 어? 아무도 오. 없어요. 형 있으면 진짜 좋아요. 누나 있으면 좋아요. 안 먹까지 왔는데. 아, 진짜 좋아. 약간 무금철이 된 거 같은데. 남동생 있는다. 오, 남동생 없잖아. 너밖에 없네. 그룹으로 다 있다. 다 있다. 우리 다 있네. 외동도 있어. 어, 외동도 있어. 외동도 있고. 외동 여기 있다고. 외동 어때? 편해요. 옛날에는 외로웠는데. 와, 그런 거 같아. 진짜 집에 나왔고. 이제는 여자잖아. 아, 그래. 형제가 좋아. 그 말 하려고 그랬죠. 그 여동생 있는 사람. 네, 제프. 얘기해보자고. 네. 누구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저요? 진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아, 안 해도 돼. 잘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아는 선에서 잠시만 계산할 수 있게. 데려갈 사람. 맞아. 소유물이 아니야. 그러면 네, 시켜주고 싶은 멤버 동생 의견 어디 갔어? 아, 동생이 진짜 이펙스 현실 남자. 어? 누구 최애 누구예요? 야! 이펙스 아, 누구예요 동생? 이건 좀 되게 재밌는 네. 숟갈치 멈췄다. 되게 많이 바뀌었죠. 오 바뀌었다고요? 네. 저희 연기자 제가 들은 걸로는 세 명이었던 것 같은데. 오 세 명인데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해. 현재가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 들은 걸로는 일단 나지. 미안. 일단 오케이 일단 경대 동현이 형. 오. 류 형. 오. 승희 형. 아. 이렇게 셋이. 아. 아. 저 그러니까. 친구 형 이름. 어 그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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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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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최고다 진짜. 보고 있을 수도 있어. 형이 아 형이 오빠 나 지금 깎아다 죽겠네. 지우. 지우 몇 살이지? 지우야.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해. 야. 중학교 들어가면 나는, 나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와 중학교 어 이제 힘들 텐데. 와 아니야. 와 너무 현실. 잠깐만 힘들 텐데. 혹시 어, 약간 라떼. 네. 아 라떼. 여기서 중학교 여기서 라떼를? 라떼는. 그러면 이제 한 김 제프 한 김에 아민 씨도 갑시다. 저요? 네. 여동생? 여동생. 소개 근데 민우 여동생은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더라. 맞아요. 그런 거 같더라. 저 진짜 모르겠어요. 어, 민우 동생의 치아를 모르겠어요. 잘 맞을 거 같더라. 치아 왜요? 어? 어? 아까 내가 잘 놀아줄 거 같아. 아, 아 여동생 진짜 귀여울 거 같아. 아 우리 동생이 뭐야? 얘네를 엄청 좋아할 거 같아. 우리 남동생? 어. 아, 남동생도 눈이, 신기할 거 같아. 눈이는 치애가 도현이에요. 아, 뭐 그걸 때문에 뭐, 포카를 뭐. 다 두고 그 누구한테 가나 가는데 도윤이 형한테. 와 루니 저번에 한번 봐가지고 포카 포카 예쁜 걸로 했을 텐데 루니랑 1년씩이 없어. 네 포카 제 포카는 초록색으로 예쁜 걸로 해주시. 그게 제일 처음 봤는데 저는 뭔가 성인 이제 가까워지면서 형이랑 더
그러니까 아, 뭔가 가까워지면서 아, 형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아요. 형이 저 이제 얼마 전에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초반에 이제 잠깐 게임에 빠졌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너무 멋있는 스킨이 있는 거야. 어. 그걸 너무 사고 싶은 거야. 뭐예요? 스킨이? 네. 근데 형이 그 사라고 줬어요. 오, 오 진짜? 걔제 그냥 장난으로 사게 해줘보니까 바로 그 사주더라고. 동현이 형한테 근데 아이템 사주면은 친해진다. 근데 그게 동현이 세계 선물로 여러분 기억하셨죠? 근데 그게 우리 형 거 우리 형이 쓰고 있긴 해 지금. 아 그러면 동현이 형네 형분은 저밖에 못 봤다. 맞아요. 아, 밥 먹었었나? 같이 동현도 알고 봤어. 아 동현이 형? 어? 아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그 사람 아니잖아. 어 아니에요. 그러면 선배님 얘기를 다른 사람 아니 그 저희 가족 아니요 야 우리 아니 가족 나도 아니잖아요. 나 지훈이 아니라 말할 거야. 그럼 지훈은 뭐가 돼? 아 지훈 얘는 얘는 말을 듣다 했으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야 가족 안 돼 사실이 아니야. 맞아요. 사실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 틀렸으니까 깜짝 놀랐네 진짜. 좋아 저희 가족 저 막방 할 때도 이제 이게 보기 싫으시다고 올라가셨거든요. 아 네, 약간 그런 기분. 네, 여러분 이거 우리만의 비밀 비밀이에요. 아 재밌네. 어 맞다 왜 질문 안 해 대답 안 해주냐고. 아 동생 너의 취향으로 너가 봤을 때. 아 나 취향으로 솔직히 이거는 같이 사는 날 만에 이거는 있어. 뭐야 너무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 아니야? 예. 이거 아 내 동생 취향 모르겠어. 아 진짜? 아 진짜 모르겠어. 동생이 몇 살? 아 안 친한 거. 아니 중2입니다. 중2? 이제 중2? 이제 중3? 동생이랑 동갑을 하지 않나? 어? 아니에요. 어? 이제 중3. 아니야 얘 동생 걔 어려. 아 진짜? 아 공 아 와 이제 중3. 그러면은 중학교 왕이네 이제. 중학교 3학년. 난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최고였는데. 무슨 소리지? 초등학교 6학년 때? 보물 찾으러 갔어요. 대학교 최고였거든. 오 진짜? 오 거짓말이에요. 친구 없었어요. 리필 해야 돼요. 리필을 드릴까? 야 형씨 먹으러 오셨나봐. 죄송해요. 이 형이 최근에 다 먹어야 돼. 그렇죠. 남기는 남기면 더 나고 케이크 남기면은 이래. 언젠가의 공간도 없어. 우리는 이거 아직까지 케이크를 막 떨어뜨린 그게 없네요. 원래 한 번쯤 막 떨어뜨리고. 그 이게 상자 위에 올려놓은 이제 그러면 미끄러지는 거. 맞아. 우리는 빨리 진짜 맛있어. 아 맞지 그런 거 그런 거 해보고 싶어. 뭐요? 얼굴에? 케이크 굽기. 잠깐만. 아 뭐야? 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 되게 오랜만에 와서. 그렇지. 그런 거 자식 이름 지어줘. 아 그런 거는 컨텐츠로 하면 될 거야. 컨텐츠로. 아 이름 지어줄게 이거. 저희 이름 잘 읽어. 미안 나는 멤버 한 명당 한 10개씩 생각한다. 진짜요? 몇 명? 멤버 몇 명? 나중에 따로 하지. 멤버 아티스트야. 악상이 아주. 악상이 적고. 예명 하여튼 나는 이런 예명 하고 싶었다 있어요. 아이가 저요? 요즘에 다시 생각 들 수 있어요. 활동하면서. 저요? 저 진짜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뭐예요? 저 서경민이요 진짜. 와 나도. 저도 권예준이 있었어요. 아 이거 말고 뭔가. 권예준 에이든 했는데 왜? 난 있었어. 난 뮤 막았어요. 저는 제호잖아요. 네. 거기서 히읗을 빼고 제오로 어이오. 뭔가 이게 이름 예뻐 보여. 제오. 대모로 하자. 어이 오. 어이 오. 저는 아, 외자가 있고 외자. 미외자. 저도 외자. 만약에 하면 약간 금동현 해가지고 현 막 이런 거 싶습니다. 현. 금. 현. 금. 제 영어 예능 이름이잖아요. 네. 금이에요. 금. 팬분들 처음 했을 때 설마 혹시 왜 금이냐고. 맞아요. 네. 막 그러셨어요. 설마. 근데 그게 될 뻔했어요. 제 이름. 네. 오. 다행히. 네. 이렇게 갔지만 다행히 금동현은 다시 이렇게. 형은 강동현이에요. 그치 맞아요. 우리 서해왕. 예왕이 서해왕이에요. 저 제 이름 맞아요. 예왕. 예왕이 그냥 예왕이 딱 예왕이 그냥 예왕 같아. 그냥 예왕. 우리 다 캐릭터가 예왕이. 아, 나 성성이. 나 강동현.
원래 세 글자가 좀 멋있는 거 아시죠? 아, 이렇게 둘만 세 글자인가? 데이드. 물이 어떻게 생겨? 물이 물 이름이 물. 근데 너 저번에 얘기했잖아. 물. 어, 서울. 근데 난 서울. 나 나중에 먼 훗날 내 자식 이름을 서울. 서울. 어, 안 돼. 형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안 돼. 서울. 물. 어, 괜찮네. 우리야. 우라. 우리야. 우리. 강아지 우리. 우리 우리야. 적지 않은 놀림을 받을 수 있을 듯. 아민. 아민이 누가 더 잘 어울리긴 한데. 아, 예명이 아민. 아치. 에이든. 삼행시 한번 하실래? 삼행시. 제가 요즘 삼행시 좀 빠졌거든요. 자, 볼게요. 케이크로 주겠습니다. 둘셋 해. 아, 케이크는 너무 어렵죠. 케이크. 아니야. 거기 시작해. 케이크는 너무 어렵잖아. 케이크 너무 어렵잖아. 와,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 그 크리스마스 때 뭐지? 그거. 아, 아, 그거 좀 해. 나는 난 이거 예상했어. 케이잖아. 캐나다에서 2등이에요. 약간 여기까지 예상했어. 신인상어 맛이죠. Let's go. 신 신토부리 인 인간 살 이거 상황이 어려워. 어? 아,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게 상영 진짜 잘하면 메리트 있는데. 저 잘해요. 아, 진짜요? 아무거나 해봐. 아무거나? 뭐가 있을까? 아무거나. 아니, 아무거나 그럼 4인이시라고. 조화면 괜찮다. 조. 조화면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습관을 해야 돼. 그러면 김백스로 김백스. 아니, 이펙스 하겠습니다. 이펙스. 아, 이펙스 너무 많이 했잖아. 손가락 하겠습니다. 도척동을 하면 돼. 손가락. 손. 손가락은 가. 가락이 10개지. 아, 라. 락앤롤. 락. 귀엽네요. 이런 벤 하겠습니다. 이런 센스가 있어. 저희 삼형씨 벤 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삼형씨 연습하죠. 그거 알아요? 그 주가나 그 프로필 쓰잖아요, 옛날에. 네. 저 그때 특기에 3인시 적었어요. 와, 못했네. 살짝 아쉽네. 잘하잖아. 약간 예능을 노리셨네요. 특기는 아니고 취미로 갈 수 있고. 개인기 같은 거죠. 어. 네. 뒤에서 자꾸 들리지 않는 리액션을 해. 오, 형이. 아, 그럼 이 형이 형이 맞아. 그럼 말을 안 해. 형, 3인시. 3인시. 리액션, 리액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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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려운데. 리액션? 엑, 엑. 아니, 요즘, 아니, 얼마 전에 그 아민이랑 이제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저희 숙소가.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일어났는데, 애가 런닝맨 보면서 엄청 웃는 거예요. 안돼, 엄청 웃진 않았고요. 아니, 진짜 아니, 엄청 웃었어, 진짜. 내가 2층 침대에 앉아있으면서 봤는데, 갑자기. 진짜 웃어가지고. 아, 근데 그 화가 좀 재밌는 화였어요. 알죠? 아, 웃음이 많아졌어. 예전 화였어. 웃음이 많아졌어. 그런 거 너무 좋았지. 형 재밌다고 인정했잖아. 아니, 난 너 때문에 더 재밌었어. 근데 아, 재밌게 했었어. 갑자기 웃음 장벽이 나아졌어. 그냥 혼자 있다 그래. 몰입해서 그런 거. 혼자 있다가 와서 혼자 있으면 약간 감수성이 풍부해져. 맞아. 나는 큰일 날 뻔했어. 맞는 거. 막 노래 듣다가 막 숨고 그랬어. 나도 노래를 요즘 많이 듣기 시작했어. 맞아, 저도 노래를 많이 듣고 혼자 아, 진짜 재밌네. 이게 또 혼자 있으면은 뭔가 약간 그 어쨌든 노래를 많이 듣잖아. 그러면은 되게 시도하는 장르도 되게 많아져. 아, 맞아. 이게 평상시에 만약에 팝송을 즐겨 듣다가도 갑자기 뭐 그 발라드를 듣고 싶을 때 그러면 발라드도 들으면 뭔가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자기 개발을 하는 건 좀. 이게 우리가 소통하려고 교육을 켜버렸는데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뭉치다 보니까 저희끼리 얘기를 해볼 만한데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미안한데 이런 것도 재밌게 봐주세요. 저희끼리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서 놉니다. 저희. 토론할까? 네, 이제 소통하자. 토론할까? 뭔가 그동안 제니스가 우리한테 궁금했던 것들을 답변해주자. 오케이. 그러면 질문해주세요. 이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늦게 올라. 서예 했니? 어, 그렇네. 예양이 서했어요. 지금 딱 그거였어. 서예 도구를 품에로 산다고 했었는데 뭔가 있어가지고 사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게 되면 가져올게요.
엑스키 그림도 잘 그려서 잘할 것 같아. 엑스키 덕분에 똑같아요. 86 좋습니다. 근데 백승이는 아침마다 커요. 그럼 92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 저는 사실 그 이제 집에 있을 때 영화를 좀 많이 봤거든요. 연기 막 그런 거 하느라 영화를 많이 봤는데 진짜 제니스 여러분들 영화 엄청 많이 추천하셨어요. 영화랑 이것저것 많이 추천하셨어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진짜 많이 많이 봤어요. 네, 초능력 관련 영화 약간 그런 거 추천하려고. 아, 내가 처음 보는 것도 엄청 많아. 맞아, 진짜 영화가 생각보다 엄청 많잖아. 봤던 것도 많고 그 새로운 것도 많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쉬는 동안 다 봤어. 다? 거의 다. 진짜. 경리 중에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 감독. 와. 감독 딱 감독 그 감독. 뭐였죠 그 뭐지? 전 치킨이었던 거. 나도. 저도 뭐라 엄청 많이 먹었는데. 나 4일 연속으로 치킨 먹었어. 우리가 같은 메뉴. 5인인가 4일 연속으로 같은 가게에서 같은 메뉴로 한번 먹었어. 가능해? 야. 야. 아, 저는 그때 그거 했어요. 요리했어요, 이것도. 아. 근데 밀키트로 해봤는데 엄청 쉽던데 밀키트는. 아, 저도 요리. 맞아요. 저도 계란볶음밥 먹었어. 어? 계란볶음밥? 네? 계란볶음밥? 이게 뭐예요? 우와. 저희의 리더십이다. 글럼볶음밥. 아, 솔직히 글럼볶음밥 진짜 이거 알아야 돼. 알지. 알지. 진짜 알아야 돼. 솔직히 그때 내 손톱을 올라가서 잘 만들기. 글럼볶음밥 구입도 했었는데. 예전에 봤지. 정말 야식 만들기. 맞아. 그 내 봤는데 정확히 뭐예요? 뭐가 그 계란볶음밥인데 이제 게에서 금해서 볶는다는데. 뭐예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 하나가 최근에 에이든이랑 저랑 여행을 같은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늘을 먹고 싶어서 마늘을 샀거든요. 근데 가위가위로 진 사람 통마늘을 먹자. 와. 해서 한 명씩 다졌어요. 세 판을 했는데. 그래서 다 먹었는데 내가 먹고 아파하니까 재밌어 보였는데 내가 고파가지고 하나를 왜 이렇게 넣었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진짜 막 다 뛰어다니면서 맵다고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렇게 사람이 된 거지, 마늘을 먹고. 오. 오. 펀치라인. 또 뭐였지? 응. 아, 그거 알아요? 피자 중에 만두 피자가 생겼어요. 만두 피자. 아, 맞다, 맞다. 어디? 제가 그걸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그거 딱 하면 따라락 하는 피자. 아, 어. 네. 아, 그 봤어요. 리뷰. 근데 이제 그걸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항상 문이 닫아 있더라고. 근데 그 여기 여기인가요? 네. 이거. 네, 이거. 따라락 피자. 항상 따라락 하는 피자. 근데 다 이게 아시겠다. 이름이 근데 이거 그게 아직 안 넘어가가지고 그 상호 업혀야 되지 않나? 안 돼. 아직 안 넘어가. 따라라. 이거 아직 괜찮죠? 상호 아직 얘기해도 되죠? 그 안 넘어. 그거 대신 아니면은 비슷한 걸로 카프리 이런 도레 비슷한 걸. 어쨌든 그 이제 도레 생선 피자 있잖아요. 도미. 네, 생선. 네. 생선 피자요? 아니 그 그치 그치 이름 있지. 어, 점점 그런데 그 이름이 민호씨 민호씨. 그 이름이 신기해. 새해복 많이 피자. 아, 새해복 만두 피자. 가장 뭐 맨 위에 있던데요. 어, 근데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 내가 먹을라 그랬지만 못 먹었어. 그 만두가 아, 그래 넘어간 이 만두래요. 맞아, 맞아. 그 어, 만두랑 이 만두. 이 만두가 그 만두라. 손만두. 아니죠. 막 뭐야 비벼.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비빔만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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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비빔. 이런 이런 걸로 게임도 돼. 지금 거기 만두 들어간 게 맞아. 그래서 진짜 맛있대. 아, 진짜 맛있대. 그리고 신 피자여가지고 진짜 맛있대. 만두 소가 그 아니 아니 그 만두 어, 올라가자. 그냥 피자해. 울지 마. 너무 싫다. 굉장히 말해. 이게 지금 그 뭐야?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친구가 몇 명 있었죠. 아, 어디서 수가 한 번 했는데. 아, 저는 이게 약간 하루에 한 번씩 바깥 공기를 약간 이렇게 많아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창문 열고 했죠. 아, 괜찮아. 저 근데 나름 괜찮았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뭔가 이번 걸 계기를 통해서 약간 집돌이 박돌이가 확실하게 나눠진 거예요. 아, 근데 그거 그 아무리 집돌이라도 이걸 할 때면
어쩔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이 내가 그냥 할 때 이걸 하면 어려워. 퀴즈 게임 한다. 아니 근데 이거 3월 2일에 넘어가가지고 성우 형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근데 뭐냐 그 저는 내 뭔가 하루가 짧게 느껴졌어. 되게 12시간 18시간씩 자니까 그렇죠. 정말 일찍 일어났어요. 물론 이제 그 걸리기 전에는 이제 늦게 좀 일어났지만 에이든이 진짜 부지런하게 일어났어. 부지런하던데 이번에 일찍 일어났어. 에이든이 항상 그 우리의 영상통화 포문을 여는 건 에이든이었어요. 항상 전화가 이렇게 와있어. 보고 싶다고 하니까 들어오세요. 맞아. 맨날 영상통화 걸어놓고 보고 싶으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와봐. 들어와 항상 이러고 있어. 항상 이러고 있어. 형 저 너무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좀 그래. 웃겨 죽을 뻔했어. 와 너무 잘 찍었다. 포인트. 저보고 잘생겼다.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감사합니다. 브이앱 다시 보게 되셨대요. 아 다시 생겼대요? 다시 보고 있지 않아? 아 보셨다. 아, 보셨다. 보셨다. 아 너 우리끼리 약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옛날 노래 다 같이 다시 들어보고 뭔가 그 노래마다 느껴지는 그 향수가 있잖아. 맞아. 어떤 느낌이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지 다 들었어. 나 오늘 딱 그 하나 들었는데 뭔가 그 상황이랑 맞아 그 느낌이 들었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노캐션이 들으면은 그 노캐션만의 그 기분이 있어. 약간 맞아. 그때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 약간 이런 거 다 같이 해서 하는 것도 좋은 거 같아. 나는 슬림샷. 슬림샷 들으면은 그 촬영장이 너무 기뻐. 어 맞아 그치. 그 인사한테 냄새. 맞아. 나는 그 러브라이브러스를 들으면 그 녹음실 딱 계속 이런 게 있네. 너무 좋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재호는 경희 때 뭐 했어요? 저는 아예 그게 안 됐어. 저는 연락을 못 했어 재호랑. 저는 진짜 1년치 통화를 다 한 거 같아요. 진짜 제가 오죽 심심했으면 하루 종일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부모님도 걱정 많이 하셨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워낙 걱정을 하시니까 진짜. 이게 안심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 진짜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한 3시간씩 엄마랑 통화하고 영상 통화로. 맞아. 나도 누나랑 언니랑 진짜 나 누나랑 통화 엄청 많이 했어. 아 우리 그 소리 있잖아. 그 미션한테 세배한 사람. 어 저. 아 나. 다 받아갔어요? 아 네. 바로 아, 진짜로? 네. 영상 찍어서 바로 보냈어. 아 영상 그 찍었군. 랜선생 하셨네. 네. 하니까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전날이어서 뭐 세배하면 세뱃돈 줄 만이니까 바로 올라오고. 나중에 한번 영상 풀어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조금 추워요. 정말 그냥 바로 찍었어요. 어, 진짜 그 자리에서 보자마자 그 메시지 보자마자 야! 바로 찍어. 3분도 안 됐어. 아 어, 진짜? 게스트분들이 나도 이랬었는데 혹시 위안이 있으신가요? 뭐라고? 와 그러면 와 그랜저리 가능하시네요. 지금 5천 원 보고 계시거든요. 그랜저리면 오빠 2, 3인데? 오빠 3이요? 그 말 안 했잖아요. 어? 그랜저리 생각 못했어. 진짜 그나마 이렇게 또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성실하게 다들 근데 괜찮죠? 이제 뭐 아 괜찮죠? 그렇죠. 아 네. 오히려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 같아. 몸이 가벼워진 거 같아 진짜. 일단 부러워. 근데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해서 그냥 오히려 그냥 조금 쉬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저희끼리 자기 개발도 많이 하고 생각 정리도 많이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 건강이요 이제 무척. 맞아요. 슈퍼맨. 할 줄 알았다 내가. 아, 재밌네. 정정. 오늘 아 근데 오랜만에 단체 셀카 찍어야겠다. 어? 아 그렇네. 직접 찍읍시다. 그럼 바로 캐치타임 합시다. 아 그러자. 네. 캐치타임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좀 정리를 하고 할까요? 죄송해요. 휴가. 캡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필요하신 분 있나요? 아니요. 어
맞다. 어, 너 오랜만이다. 브이로그. 아, 브이에. 자, 그러면 우리 또 일단 신인상을 받았으니까 신상까지 상 들고 갑시다. 상 들고 싶은 사람. 어, 저요. 저요. 좋아. 아, 막내들 되자. 막내 어? 되자. 네, 딱 막내 셋이 들어. 난 이거. 이거. 어. 너무 무거워. 그래? 이게 아령으로 써야 되는 거야. 서가대 이것도 야영이가 엄청 가고 싶었던. 아 진짜 난 이 무대가 제일 아쉬워. 근데 주변에서도 뒤에 되게 괜찮아. 이렇네요 또 야영이가 서가대 갔다 왔네. 자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뭐 그냥 호재 각자 할까요? 네 저 들고 있는 척. 이게 들고 있는 척. 이제 합성으로 이제 이거를 합성, 이제 하나씩 채워 나가는 거야. 하나씩 채워 나가는 거야. 알았지? 아 좋다 좋다. 하나씩 채워 나가는 거야. 아 어. 하나씩 채워 나가는 거야. 매년 많이 채우고 채우고. 매년 하나씩 채우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나이 순으로 올라가면 돼. 밑. 오케이 오케이.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깨물어줘야지. 등이야 이거. 그거 뭐 할까요? 빨리 나눠보는. 두 개 정도 더 하고 해봅시다. 뭐 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어. 마지막은 이제 추천을 받고 네. 두 번째 거 하고 싶은 거 있나요 혹시? 어? 선수 꽃 만들어달래요. 꽃? 네. 꽃을 어떻게 만들지? 꽃손? 꽃받침? 난 꽃받침. 꽃받침 오케이. 하나 둘 셋. 꽃받침도 오랜만이야.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도 그럼 받을까요? 좋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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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미노 볼 하트. 뭐 고양이 하실래요? 오랜만에 고양이 포즈 하죠. 아 근데 고양이 오랜만에 하실래요? 고양이 좋죠. 고양이? 오케이. 제가 요즘 고양이 짤 같은 걸 다운받고 있어가지고. 아직도요? 아직도? 어? 끝난 지가 없는데. 그니까 애기는 어제 옷도 고양이 오셨어요. 아 맞아. 아, 어제 입던 어제 어제 옷이 고양이 그려줬어. 완전 푹 빠져버렸네. 고양이? 고양이가 저 우리 이거였나? 이거 아니었어요. 이거 말한 거예요. 아니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오케이 오케이. 준비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게 또 오랜만에 부여하니까 좋네요. 가기 싫다. 그러게 그러게.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어 뭐 싶은? 있잖아 한 24시간 동안 있으시죠. 24시간 그게. 뭐야 이제 저희는 여러분 다시 연습을 하러 가봐야 합니다. 맞아 맞습니다. 또 맞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무리 인사할까요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네. 오늘은 또 이제 오랜만에 단체였으니까 다 같이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금방 다시 뵈러 오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오케이. 다시 맞아. 네, 많이 올게요 여러분. 네. 네 저희가 이제 건강하고 자주 찾아올게요. 네, 저는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에이드 베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해! 사랑해! 많이 올게요. 사랑해요.